안녕하세요. 수경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전에 피부 표현한 거를 포스트를 올렸었는데 눈 하나만 해서 좀 사실적으로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연습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한번 부분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톤을 깔아주시는데 번트 시아나하고 로즈메더 같은 색감을 섞어서 전체 톤으로 만들어주세요. 약간 옐로도 섞을게요. 전체 톤을 만들어주세요. 먼저 우리 왜 피부톤 표현할 때 피부를 먼저 표현했잖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피부를 먼저 표현을 해주세요. 피부톤 표현을 하고 이 위에다가 조금 더 어두운 부분에 표현을 해주세요. 약간 마르기 전에 표현을 하시면 좋고요. 안쪽 흰 동자 부분에 침범하지 않도록 표현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눈썹 부분도 일단 톤을 한번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색감 변화를 위해서 바이올렛 같은 색감을 조금만 섞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푸른 색감이 약간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푸른 색깔을 살짝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해서 조금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렇게 주시는 거고 눈동자 전체 톤을 한번 넣어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건조를 좀 시켜줄게요. 이거를 한 다음에 조금 더 지금보다 약간 더 어두운 색감을 써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한 번에 갑자기 어둡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어둡게끔 단계가 나게끔 표현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쌍꺼풀 위에부터 조금 어두워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을 색감을 좀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 지금 코 옆에 있는 부분이 약간 보라색기를 띠면서 어두운 것 같아요. 눈 안쪽에 약간 그림자가 지는 것 같아요. 이 눈꺼풀 아래로 그림자가 살짝 지고 있죠? 그 흰 동자는 또 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살짝 어둡게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두운 톤을 이용해서 한 단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눈썹의 결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죠. 눈꺼풀에 마주치는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근데 갈색으로만 표현해 주신 게 아니라 바이올렛이나 다른 블루 같은 진한 블루색 같은 걸로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변화가 생기고 좋습니다. 이 부분을 칠할 때도 역시 조금 물기가 있어야 돼요. 물기가 너무 없으면 수채화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기가 이렇게 있게끔. 다음에 보면 이 안에 동공이 어둡게 보일 거예요. 동공 부분 어둡게 칠해주시고 이제 눈꺼풀과 동공 사이의 부분이 좀 어둡게 보여서 그 부분을 조금 칠해주세요. 동공에서 이제 눈동자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모양들이 있네요. 조금 관찰해서 아래 눈꺼풀 이어지는 부분에 약간 그림자 지는 부분 조금 더 표현을 해줄게요. 선으로 쌍꺼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네, 그림자니까 단계예요. 이것도 하나의 영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단계를 표현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밸런스를 위해서 바깥에 피부 쪽이랑 또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요 아래 이제 눈꺼풀 부분에서 겹쳐지는 피부들 표현해주시고 약간 붉은색으로 눈 앞쪽에 부분 약간 분홍색
살이 살짝 보이거든요? 요즘 애들을 가지고 표현하실 때는. 자,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되는데, 속눈썹은 처음에는 조금 흐리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흐리게 표현을 해주세요. 우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라인 하나로만 딱 돼있으면 또 조금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속눈썹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눈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또 하면 하거든요?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한번 그려보시고, 근데 이제 보면 눈, 코, 입을 다 그리라고, 이제 얼굴 전체를 다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을 다 그려놓고 코를 그리고 코를 다 그리고 입을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완성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점점 완성해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자연스럽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그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